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토큰포스트 인터뷰에서는 비트코인 월렛 플랫폼인 빅신의 CMO이신 샌디님 모시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어떻게 블록체인 분야에 발을 들이게 되셨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중국에서 학교를 나왔어요. 네, 그래서 중국에서 그로도 계속 중국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중국 친구들이 이 가상화폐에 정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가상화폐를 알게 됐고, 가상화폐를 알게 된 거는 비트코인을 알게 된 거는 2016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 초기부터 저도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이제 거래도 해보고 이렇게 하다가 이 업계에 발을 들어놓게 되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빅신이란 플랫폼이나 월렛이란 개념에 있어서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빅신은 2014년에 이제 설립된 회사고요. 원래는 이제 마이닝하고 마이닝풀로 글로벌 탑10 안에 드는 이제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전자지갑 서비스를 이제 월렛 서비스를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현재 월렛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만도 30만이 지금 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 한마디로 저희의 어플리케이션을 소개를 해달라 얘기를 하면은 텔레그램 SNS 서비스를 갖고 있는 월렛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 빅신이 추구하는 목표는 무엇이고 다른 전자지갑들과 차별화된 점이 무엇인지 혹시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추구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가상화폐를 이용하게끔 더 편리하게 이용하게끔 하는 것이 저희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저희의 특징을 말씀드리면요. 저희는 SNS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단독으로도 이렇게 SNS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저희 그룹에서는 2만 1000명까지 회원들이 한 번에 얘기를 할 수 있는 단톡방이 또 제공이 되고요. 카카오 스토리 같은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KOL, 그러니까 키 오피니언들을 저희가 팔로우하면요. 안 그럼 자기가 관심 있는 분을 팔로우하면은 언제든지 그분이 이제 계속 얘기하시는 오피니언을 그렇게 팔로우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탑재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빅신이 한국 시장에서 확장 계획이나 특별하게 계획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는 한국 시장에서 첫 번째로는 거래소 연계도 좀 많이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에서도 커뮤니티를 좀 많이 구축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한국에서도 보면은 아시죠? ICO가 진짜 활발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죽은 토큰들, 죽은 코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죽은 토큰이나 죽은 코인들이 활성화되려면 저희가 그냥 생각했을 때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진짜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커뮤니티를 더 활성화하고 그런 커뮤니티를 또 활성화된 커뮤니티들이 또 그런 토큰이나 그런 코인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서비스를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이에뉴라는 그런 토큰이 저희가 사례가 있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국하고 중국하고 봤을 때 또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좀 유명한 토큰이나 코인을 제외하고는 한국에선 유명한데 중국에선 별로 유명하지 않고, 아직은 중국에선 너무 유명한데 한국에선 유명하지 않은 그런 서로 상호간에 유통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이어주고 싶습니다. 네, 빅신에서는 지금 현재 4,100개가량의 블록을 보유하고 계시고 활발히 생성 중이신데 다가오는 빅신의 업데이트나 시청자분들께서 관심 가질 만한 이벤트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지금 가상화폐를 이용한 상점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타오바오 같은, 중국의 타오바오 같은 그런 서비스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예, 그게 지금 베타반 서비스를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빅신이 그 복주머니 서비스라고 해서 아시아 국가에서 보면은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중화권군도 그렇고 설날에 이제 세뱃돈을 주잖아요. 작년 저번 설날에만 해도 20억 원어치 이벤트를 했던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예, 그런 다양한 이벤트가 저희가 자주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 행사에서도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현재 지금 빅신 전자지갑을 통해서 시청자분들께서 거래에 참여하실 수 있는 토큰이나 코인이, 비트코인이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뭐 이더리움, 뭐 대시, 라이트코인 등등등 많고요. 총 23개입니다. 그리고 ERC20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토큰들을 저희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메이저 주류 토큰들을 제외하고 ICO 업체라든지 좀 소규모 업체들이 빅신 전자지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또 따로 있을까요?
저희의 커뮤니티 역량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ENU라는 토큰이 있었는데요. 에어드롭까지만 해뒀던 그 정도 스테이지였던 그런 토큰이었는데, 저희의 그런 커뮤니티 역량으로 이제 가격이 한 200원 정도까지 상승을 하였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P2P 사이트에서도 활발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좀 이용을 해주시는 것도 활용을 해주시는 것도 이런 업계에서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그렇다면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지금 비신이 앱스토어에 런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IXIN으로 검색하시면 되고요. 인스톨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빅신의 CMO 샌디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